이런 바라지 상회가 있다. 우리 시흥 시민의 이 핸드메이드로 상회를 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연꽃? 연잎? 이런 걸 생각했어요. 그걸로 해서 비누랑 초롱 만들어서 이렇게 더 우리 시흥을 더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계기가 돼서 하게 됐어요. 아, 요거 지금 시흥 연잎, 가죽 연잎이에요. 연잎은 뭐 단순하기도 하지만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. 여름에 가볍게 쓸 수 있는 액세서리로 매듭 팔찌에서요. 그리고 이제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제 귀여운 반개를 생각해서 거기를 접목시킨 거예요. 바라지 상회에서는 우리 시흥을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. 우리 시흥 바라지 7개국이 있는데 다 특색이 있고 거기에 맞는 또 많은 핸드메이드 이런 공예분들이 많은 노력하에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시흥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.